어떤 문제가 갑자기 불거져서 터지는 것은 그 문제가 그때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비호하던 세력 사이의 네트워크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인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이 맞네요. 그러니까 LH공사 이번 사건은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게 아니야. 문재인 정권 때 처음 생긴 게 아니라고. 그렇죠. 박근혜 정권, 이명박 뉴타운, 뭐, 그 전에 노태우, 그, 저, 신도시 건설 계획, 다 있었어요, 다. 다 있었는데. 그런데도 한 번도 이런 게 문제가 돼본 적이 없어. 문제가 안된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문제가 됐으니까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고가 안 되는 거야, 생각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그 연결 고리를 끊고 있는 무엇인가 끊어졌으니까 이게 끊어졌어. 터져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문재인 정부 정의와 공정을 외치더니 니들이 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상황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박사님 부패도 입장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부패도 역사가 있다. 부패도 역사가 있어요. 이게 관행이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요즘 또 LH 직원들 투기 사건으로 좀 정치권이 시끄럽고 언론들이 시끄러운데 저희는 이미 LH 투기 사건의 역사를 전우용 박사님에게 들어서 이미 좀 대비가 돼 있었어요. 그때 방송을 들었던 분들은 100년 전 일제 잔재하에서부터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우리는 좀 이해도가 높았는데. 요즘 여기저기서 난리를 치고 그러다 보니까 또 LCT 사건이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분명히 명단이 존재해. 특혜 분양의 명단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검사들은 이분들을 무혐의 줄때 성명불상으로 하면서 참 우리 또 박사님이 촌철산업에 또 말씀을 좀 해주셨고 박형준 씨는 MB 시절에 불법 사찰 관련 문건에 분명히 홍보기획관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본인은 본 적이 없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좀이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LH 사건, 제가 이제 어제도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어요. 이 LH든, 이제 이른바 국가, 국영, 지금 공기업이 됐지만 옛날에는 이게 국영기업들이었거든요. 국영이었어요. 공사였죠. 원래는 이제 토지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이게 주택공, 이명박 때 합쳐서 LH라는 거대한 이제 공기업이 됐던 것이고, 토지공사, 주택공사 그 합쳐졌죠.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1940년에 만들어진 조선 주택영단의 호신이에요. 일본인들이 노동자 그 새로운 이제 전쟁 대비 군수산업지구를 조선에 건설하면서 군수산업지구가 만들어지면 노동자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주택이 없어. 그러니까 공장 부지 근처에다가 노동자용 집을 짓기 위해서 조선 주택영단이라고 하는 걸 지어요. 조선 그런 걸 이제 영단 주택이라고 불러서 이렇게 막 허술하게 함부로 지었지. 뭐, 좀 튼튼하게 짓지도 않고, 오래갈 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동자용 간이 합숙소처럼 마음대로 졌어요. 지금 서울에도 이제 대방동, 도남동 이런 데 제기동 영단 주택들이 많았어요. 근데 너무 허술하고 나쁜 자재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건물 수명이 오래가지 못해서 대략 5, 60년대야만 20년, 30년 돼서는 다 이제 허물어져 버렸죠. 그 후신이에요. 그게 이제 주택공사, LH공사. LH공사인데, 그동안에 사실 여기서 하는 게 뭐였어?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하는 게. 국유지, 공유지, 임야, 그린벨트였던 땅 또는 임야지, 이런 거 해제해서 택지로 조성하는 것이 토지공사 일이고, 그렇죠. 거기다가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것이 주택공사 주택공사, 일이었단 토지 매입은 토지공사, 토지 매입과 개발은 개발은 토지공사, 토지공사, 건설은 건설은 주택공사, 주택공사, 이런 걸 이제 합쳐서 합쳐서 LH. LH공사라고 했는데, 어느 쪽에도 마찬가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토지공사는 이제 어디를 개발할 것인지 뻔히 알잖아. 그러니까 국유 임야가 있어요. 국유 임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임야라고 하지만 전부 무슨 뭐저 한라산, 저 설악산처럼 높은 산이 아니고 야트막한 농지 밭 야산지대, 뭐 이런 거나 그렇지, 농지 옆에 있는 야트막한 예예 예. 야산지대 이런 거 그냥 거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택지로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개발 계획이 결정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택지 개발을 이제 토지공사가 하는데 이건 누가 결정해? 국토부의 정치권 당시 국토부 정치권 또 이제 이저이이 공사 예. 무엇보다도 이거 감사기관 국회
이런 그렇죠. 데는 다 함께 이제 다 서로 아는 거야. 그렇죠. 기자들도 알아 먼저. 그렇죠. 정보가 있으니까. 아, 정보가 아니니까. 자, 여기를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멀쩡히 임야였던 데가 아파트 단지를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값이 엄청 오르게. 여기만 오르는 게 아니지. 그 주변 몇 킬로 아, 다 오르. 반경 몇 킬로가 다 올라. 그렇죠. 개발 호재라 그래. 아니까. 뭐 여기 다 그럼 뻔히 아는데 안 하겠어요. 근데 자기들만 하면 걸리지. 그렇죠. 못하지. 니들만 먹냐 그러면 그 미운털 박. 지금도 마찬가지야.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LH공사가 직원들이 정말 나쁘다라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지만 그 비난하는 심리의 근저에는 깔려 있는 거는 왜 니들만 먹냐 왜 나는 빼놨어 이런 게 있는 거야. 불공정성에 대한 비난은 그것을 이제 자기는 그 혜택에 그 특혜에 동참하지 못했다고 하는 상대적 이른바 우리가 박탈감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그냥 혼자서 다 해먹으면 네. 아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렇죠. 검사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렇죠. 행정부 직원들이 상급 감독기관인 국토부가 그 가만히 있겠어. 정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네요. 가만히 안 있죠. 그럼 입막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면서도 안전하게 하려면. 같이 먹어야죠. 같이 먹어야죠. 예.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는 조선주택용대부터 늘 해오던 짓이야. 개발 위치 정하고 개발 설계도 네. 그리고 수립하고 거기다가 토지 그 공사 딱 해놓고 정지 작업 딱 끝나고 네. 아파트 짓고 그럼 주변 땅값 다 오르고 수십 년 동안 해왔어. 해오면서 안전하려면 이 정보 누구한테 좀 줘야 돼? 국회의원한테도 줘야 될 거고 기자들한테도 줘야 될 거고 힘 있는 자들 검은 차 위에 있는 저기 네. 저 그 정부 간 고위 간부들한테도 다 나눠 줘야 될 거고 네 같이 먹읍시다. 네 같이 삽시가 아니라 나가 쟤네들은 같이 먹읍시다. 네 그러니까 세상이 안 알려지는 거예요. 문제가 안 돼. 누가 고발을 해도 덮어버려. 그렇죠. 기자도 보도 안 하고 자기도 걸려 있으니까 자기들도 걸려 있으니까 늘 이래 왔어요. 지난 70년간 80년간 네. 늘 이렇게 이 LH 직원들의 투기라고 하는 사안들은 커넥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맺어져 있으면서 네, 네. 늘 이렇게 진행돼 왔어요. 이건 네. 세상 사람이 다 알거나 알면 자기도 끼려고 드는 그런 그렇죠. 그런 커넥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이런 고발들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네, 네. 고발하자마자 사건이 터져버렸다고. 네. 마치 이 정권 들어 처음 드러난 생긴 일인 것처럼. 네, 네. 이게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관행적으로 늘 LH공사 직원들은 해왔어. 그렇죠. 해도 안 걸렸어. 네. 걸려도 문제가 안 됐어. 같이 먹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정부는 같이 안 먹으니까. 근데 이번에 걸리고 문제가 되고 난리가 났어. 네. 왜? 이 네트워크 어디가 잘린 거야. 그렇죠. 더 안 통하는 데가 생긴 거예요. 어디가. 그렇죠. 위까지 그렇죠. 여태까지는 로비가 됐는데 자기네들끼리만 이거는 관행적으로 하다 덮어줄 보니까 덮어줄 힘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게 정답이네요. 덮어줄 수 있는 권력자들이 그렇죠. 과거에는 같이 나눠 먹었는데 다 덮어주고 무마하고 이렇게 넘기기 위해서 보험협조로 정보들을 나눠줬던 건데 그게 안 된 거야 지금. 연결고리가 잘렸네요. 잘린 거지. 어느 부분인지 훨씬 청렴해진 거야. 그러니까요. 칭찬해줘야 될 일인데. 어느 부분인지 모르지만 청렴해진 거라고요. 네. 지금 뭐 그 내부에서 그런 얘기는 하잖아. 한 달 나온다고 그러잖아. LH공사 직원들이. 아 우리 선배들은 수원, 광교 저 위례 신도시, 하남 신도시, 일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산 분당, 분당 판교, 네, 그렇죠. 용인 수지 다 알짜배기들 해먹었는데. 그러니까요. 기껏 시흥 광명했다고 우리가 걸리냐.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자조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네들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했던 그렇지. 거네. 아니 그에 비하면 짜투리지. 그동안 해왔던 뭐 서울 수석, 뭐 거슬러 올라가면 80년대 일산 분당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내려와서 강남 개발. 60년대 70년대 강남 개발은 말할 것도 없고. 저번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박사님 얘기. 다 그렇게 해 왔어요, 다. 다 그렇게 했는데 안 걸렸어. 네. 안 걸린 게 신기한데 신기한 게 아니야. 제가 이제 어제 페이스북에 뭘 썼냐면 어떤 이제 옛날 얘기예요. 네. 밀수꾼이 있어. 밀수품 판매 장사꾼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60, 70년대 이태원 같은 데 보면
보세 물품이라고 해서 밀수 물품들을 많이 팔았어. 네, 저도 미군 부대 PX에서 빠져나온 것들.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어요. 네, 많이 빠져나왔어요. 가끔 일제단속을 해요. 오. 그래서 걸리면 이제 잡혀가고 창고에 쌓아놓은 물건 다 압수당하고 그런단 말이야. 아. 다들 그러는데 한 장사꾼만 멀쩡해. 안 걸려. 아, 딴 장사꾼 다 잡혀가. 이 사람은 안 잡혀가? 아니, 안 잡혀가고 다 계속 장사를 해.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제 물었더니 누가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장사꾼 하는 말이에요. 이 동네 단속반원 중에 내 돈 안 먹은 놈 있으면 나와라 그래. 다 이제 먹였으니까 안전했던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걸렸어. 잡혀갔어.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좀 잡혀있다가 풀려났단 말이야. 구치소에서. 풀려나서 이제 또 물어봤어. 아니, 안 잡혀가더니 이번엔 왜 잡혀간 겁니까? 그랬더니. 아, 단속반원이 바뀌었는데 이놈은 내 돈을 안 먹더라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갑자기 불거져서 터지는 것은 그 문제가 그때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비호하던 세력 사이의 네트워크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인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이 맞네요. 그러니까 LH공사 이번 사건은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게 아니야. 문재인 정권 때 처음 생긴 게 아니라고. 그렇죠. 박근혜 정권, 이명박 뉴타운, 뭐, 그 전에 노태우, 그, 저, 신도시 건설 계획 다 있었어요, 다. 그러니까 다 있었는데. 그런데도 한 번도 이런 게 문제가 돼본 적이 없어. 문제가 안 된 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문제가 됐으니까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고가 안 되는 거야, 생각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그 연극을 고리를 끊고 무엇인가 있는 무엇인가 끊어졌으니까 이게 터져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사람들은 네. 문재인 정부 정의와 공정을 외치더니 니들이 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상황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패도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부패도 역사가 있다. 부패도 역사가 있어요. 이게 관행이니까.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하자고. 딱 봐. 땅값이 오를 게 보여 뻔히. 저기다 사두면 두 배 오를 텐데, 1년 안에.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어? 그 욕망을. 그렇죠. 누구나, 어떻게 막을 수가 있냐? 누구나 다 사고 싶어 하겠죠. 어, 불법이 아닌데. 그렇죠. 모랄 해저드 정도거든, 사실은. 도덕적 해저드. 네, 모랄 해저드라는 말을 할 수 있어도 이걸 불법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 왜? LH공사 직원은 토지를 살 수 없습니다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게 돼 있어. 네. 하는데 이게 너무 눈에 보이면 걸리니까 조심스러웠겠지. 그렇죠. 자, LCT를 한번 봅시다. LCT. 해운대 모래 사장 위에 느닷없이 고층 빌딩이 들어선 거야. 근데 거기 어떻게. 그런 거 깜짝 놀랐어. 거기 어떻게 그런 건축물 허가가 나나. 경관보호지구인데. 가보면 거기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 이거 다 뭔가 네트워크가 짬짬이가 안 돼 있으면 그거 안 돼요. 저도 거기 부산 발전 동호회인가 뭐 그거 명단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힘 있는 사람들이 압력을 넣어서 무리해서 허가 내주도록 하지 않았으면 될 일이 아니란 말이야. 맞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분양을 했죠. 네. 뭐 어떻게 되겠어? 누가 당장 칠 거 아니야? 이상하다. 검찰이 딱 들어와서 저거 이상하다 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검사장한테 딱 특혜 분양을 해줘. 그럼 검사장 입 닫고. 그러면 이제 누가 진정 민원 넣어서 수사해라 저거 비리 불법 천지다라고 진정을 넣어도 검찰에서 덮어버리잖아요. 무혐의. 예, 그래서 LCT는 안 터진 거야. 그러니까요. 저게 안 계속 얘기를 민원을 넣고 그때도 민원을 넣었지만 그리고 LCT 이상하다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2016년부터 나왔지만 오래됐습니다. 안 터졌어요. 예, 안 터졌어요. 묻혔다고. 네. 그럼 LH는 터졌어. 네. 안 묻혔다고. 네. 뭐가? 그래서 내가 이 비호의 네트워크에 균열이 생겼다. 뭔가 깨졌다. 그 말이 명언이네. 비호의 네트워크에 균열이 생겼다. 그렇다면 이제 뭐 검찰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네. 그죠? 무슨 뭐 저 도시계획가들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토지공사가 달라진 것도 아니야. LH공사가. 네. 정부나 국회 중에 한 곳이 달라졌겠죠. 그동안 그렇죠. 같이 나눠 먹던 그룹 중에서. 여태까지 당연히 먹던 사람들 중에 안 먹는 사람들이 생겼기 그렇지.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정보를 나눠 갖고 그렇죠.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땅 투기를 하고 그 대신 이쪽에 있는 비리들을 덮어주는 역할을 했던 그런 세력이 지금 어딘가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터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면 조사를 해서 실제로 국회의원이든 국토부 네.
공무원이든 누가 튀어나오면 아주 엄벌을 하면 돼요.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 강하게 네, 엄벌을 하면 돼요. 그렇고 폐가망신 시킨다고. 네, 이거 확실하게 처리를 하면 돼요. 다행이에요, 사실은. 그 저도 지금 박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깨지기 시작한 거야 이제 이 네트워크가 LH 공사 70년 투기 방조, 투기 비호 세력 사이에 세력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도 적폐청산 같아요. 적폐청산이에요. 그러네. 똑같아요. 맞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독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 네. LH공사가 개발, 부동산 관련 정책과 부동산 개발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네. 거기서 자기들 사익을 챙겨왔단 말이야. 네. 이거 똑같은 거지 뭐 사실은. 똑같이 사익을,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해왔던 네. 그런 집단들의 오래된 관행. 그걸 우리가 적폐라고 그러거든. 그 적폐가 하나씩 청산되고 있는 거예요. 검찰개혁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참에 이제 개발적폐. 개발적폐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검찰적폐가 있었고 언론적폐가 있었고 개발적폐. 여기까지도 지금 우리가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손을 대기 네. 시작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없었거든. 누구도. 이런 식의 부도덕한 투기 행위가 없었던 게 아니라 들통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들통난 거야. 이건 늘 있어왔던 일인데 네. 이제 들통이 났다면 무엇인가 언론에서든 뭐 언론은 안 바뀌었으니까 언론에서 깨졌을 것 같지는 않고 검찰 쪽에 비호 세력이 비호 세력들의 네. 균열이 생긴 네. 것이다. 그 네트워크에 뭔가 금이 갔다 이렇게 봐야죠. 야, 그거 듣고 나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아프지만 언젠가는 이거는 아니 문재인 정부가 아플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공격한... 했어야 할 일이야 사실. 순서대로 보면 적폐청산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워낙 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네. 뭐 예컨대 검찰, 언론 또 교육계의 입시 비리라든가 사법부. 이번에 이제 박형준 씨 같은 네. 케이스 나왔잖아요. 네. 나경원 씨 케이스 나왔던 것처럼 이런 것들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뜨거운 문제였어. 이건 좀 이따 우리 본론에서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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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 예. 이런 식의 적폐를 이제 좀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은 말이죠. 네. 이거 들여다봐야 돼요. 네. 그리고 좀 솔직하게 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도. 내가 저놈들이 미운 게 저놈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미운 건가? 내가 거기 참여를 못해서. 내가 못 끼었기 때문에 네, 억울한 건가? 사람들의 욕망에. 이거 솔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저게 계속 되었던 이유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민 대다수가 그랬어. 저걸 죄라고 생각하질 않았어요. 그럼 강남에 뭐 떴다방 뭐 그런 것들이 내가 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아 무슨 정보 있어요? 어디 개발 정보 있으면 거기 혹해서 너만 알아. 우리끼리만 알자. 맞아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경쟁하려는 시스템을 그런 문화나 그런 관행을 만든 게 아니고 그러네요. 개발 정보를 어떻게 하면 나도 거기에 끼어서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네, 나도 어떻게 하면 먹었어. 폭리를 이거네요. 얻을 수 있을까? 그 욕망이 너무 큰 거야. 박사님 어떻게 사람의 심리까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해. 아 나라도 저렇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나라도 저러고 싶은데 나는 못 저래. 그러니까 화가 나. 이 상태였던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렇죠. 토지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네네. 저건 어떻게 우리가 단죄할 수가 없어요. 네. 아니 나라도 모두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나라도 저 위치에 있어서 개발 정보를 남보다 먼저 알면 초래했겠지. 안 그랬겠어. 그게 감옥 갈 일도 아닌데. 수십 배가 오른다는 걸 하여튼 최하 몇 배가 오른다는 게 보장돼 있는데. 그 직원들이 그러잖아. 잘려도 거기서 한 거 평생 월급보다 많은데. 그러네요. 5억 투자해 갖고 50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공무원 생활을 그걸 알면서 안 할 사람이 몇이나 되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 생각 자체의 기반을 바꿔야 돼요. 우리 생각에. 생각도 바꿔야 되고 토지 공급 시스템 자체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네. 이 얘기는 우리가 바로 시작합시다. 좀 결론에서. 네. 네. 아, 여러분들 전용 박사님 말씀 드리니까 이 LH 문제 우리가 좀 많이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적폐의 균열에 어떤 여태까지 연결고리가 좀 균열됐다. 여태까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적폐 비호 세력 네트워크에 균열이 생겼다. 그렇죠. 네트워크 비호 세력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일이 터진 거고 어차피 그렇죠. 정말 문재인 정부가 상대적으로 깨끗했기 때문에 깨끗하니까 이게 이 문제가 균열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균열이 깨끗하지 않았다 그러면 계속 그 연결고리는 잘 덮어줬죠. 그렇죠.